10여 년전 매립됐던 상주의 한 쓰레기장이 최근 철거되면서 침출수가 그대로 노출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이 낙동강이고 1km 아래는 상주시 상수도 취수장이 들어설 곳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도로 바로 옆, 온갖 쓰레기들이 뒤엉켜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무 농약병 같은 오염물질까지 모두 4천 톤 규모. 쓰레기가 묻혀있던 바닥에는 침출수가 고여 있습니다. 지난 99년부터 매립이 시작됐던 상주 사벌위생매립장이 철거 과정에서 속살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쓰레기 매립을 뚫는 건데 복원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비가 와가지고 작업이 안 됐어요. 매립장은 낙동강과 불과 50여 미터 거리. 이전에는 안전하게 관리돼 왔다 하더라도 철거 기간 수개월 동안은 침출수가 땅으로 스며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로 봐서는 앞전에 그 비가 왔을 때는 분명히 넘어가지고 그 낙동강으로 유입이 됐단 얘기예요. 매립장 1km 하류에는 상수도 취수 시설이 들어설 곳입니다. 상주시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취수장을 이곳으로 옮기고 취수한 물은 관을 깔아 다시 기존의 취정수장까지 보내 정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상수 보일 때가 상수도 보호구역인데 관광 단지화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상수도 보호구역을 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그 상류로 이전을 한 다음에 이 매호 취수 시설의 공사 기간은 불과 1년, 올 연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172억 원의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상주시는 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며 낙동강 국제 물주간 행사를 떠들썩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시민들이 정작 물 환경을 외면하는 상주시의 아이러니한 정책을 꼬집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